먼저 이데일리TV가 꼽은 오늘의 특징주부터 확인해보시죠. 알루코, KPM테크, 에이비온, LG헬로비전, 원티드랩, DSR, 우리기술투자, 카카오 뽑았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TV입니다. BH, OCI, 동국제강, 두산퓨얼셀, 코오롱플라스틱, 효성화학,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TV입니다. 천보, 한화솔루션, 서진시스템, 에코프로비엠, 캠트로스, 네이버, 모두투어,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MTN입니다. 아모레퍼시픽, NC소프트, 카카오, 삼보산업, LG헬로비전, 대한항공, PNT, 동양피스톤까지 선정했네요. 네.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항공주들이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아무래도 추석에서 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또 여행을 또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국제선에 대한 이런 회복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선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국제선 그리고 이제 장거리 노선이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수익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한항공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화물선으로 실적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항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이런 조선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심리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화물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견조한 실적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객들의 이런 회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좀 기대감들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장에서는 뭐 북킹 홀딩스라든지 이런 여행 관련된 업종에 관련된 이런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남아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런 항공주라든지 여행 섹터 같은 경우 단순히 실적면으로만 보시게 됐을 때는 투자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 백신에 따른 경기 재개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승무원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여객선 의자를 다 뜯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물 수요로 좀 돌리려고 그렇게 했었다. 그런데 여객 수요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두 부분 다 좋다라는 네. 긍정적인 전망으로 정리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여객의 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화물에 대한 수요는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운임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과거에는 이제 여객으로 거의 모든 매출을 좀 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기대감들이 엄청나게 컸었고 그거에 따른 좀 부담감들이 좀 있었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고 주가에 굉장히 좀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게임 순위 자체가 4위까지 다시 좀 복귀가 된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3위까지 좀 올라갔었고요. 어쨌든 매출 순위에서 3, 4위권 유지가 되기만 하더라도 일매출이 상당히 좀 나오게 되고 물론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실적 자체가 아예 안 나오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런 반락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리니지 W가 이제 11월 달에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신작에 대한 출시 기일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작 게임 자체가 또 출시가 됐을 때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작을 좀 빨리 꺼집어내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22년에는 뭐 아이온2
전부터 해서 신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들 뭐 리니지, M이나 2M 같은 경우도 순위가 조금은 변동이 있지만 그래도 상위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블레이드 앤 소울이 지금 순위만 계속적으로 유지만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매출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저들이 항의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유저들에 대한 마음이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또 빠르게 매출 부분들은 또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볼 수는 없지만 회사 차원에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는 아직까지는 뭐 바닥이 다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좀 접근을 해보셔가지고 이런 반등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고 적은 양도 아닌 것 같아요. 고요. 네. 지금 주가도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신작 네. 나오면서. 근데 오늘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자사주 매입이 좋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 좋은 건데 왜냐하면 이제 주식 수가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엔 각각의 이런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좋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이런 이벤트를 바탕으로 리니지에 관련된 그런 IP까지 사실 좀 상당히 많은 부담감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런 이벤트까지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때 보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안 빠지는 오늘같이 좀 어려운 장에서도 그래도 강보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효성화학입니다. 사실 이제 효성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좀 효성화학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화재 관련된 좀 이벤트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은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효성그룹주들이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업황 호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목표가 자체도 상당히 좀 높게 설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매수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이전에 목표가가 상당히 거의 두 배 정도 높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목표가가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와 거의 유사하게 좀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수소나 전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베트남에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공장에 대한 가동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주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뭐 PP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제 매출에 대한 또 견조한 또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증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그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에 맞춘 수요가 늘어난 부분의 공급을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부생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뭐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고 물론 생산량 자체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런 이벤트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 살펴봤습니다. 오늘 3.8% 오르면서 37만 8천 원 기록 중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47만 원까지 잡은 곳도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세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